3번이요. 3번. 가로로 4음절이고요. 이번 문제는 쓰기 문제입니다. 영상 먼저 만나볼게요. 베트남하고 한국은 공통점이 많이 있는데요. 한 가지 예로는 바로 이 전통 놀이가 있습니다. 한국에도 있고 베트남에도 있는 놀이입니다. 놀랍게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요. 이 전통 놀이가 뭘까요? 초성 열어드릴게요. 지읒, 디귿, 리을, 기역.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여섯 명의 도전자들. 우리 왜 육상 한번 생각해볼까요? 어떻게 해서 승부를 겨루죠? 이걸 당겨서 승부를 겨뤄요. 방금 시원 도전자님이 뭔가 거기서 힌트를 얻으신 것 같아요. 다 적으셨죠? 여섯 명의 도전자 과연 답을 어떻게 쓰셨을까요? 답판 들어주세요. 여러 가지 답이 나왔어요. 15번 도전자 줄 달리기. 줄 달리기. 아까 힌트에서 딱 그러네요. 달리기. 예. 50번 도전자 줄 다리기. 예. 12번 도전자 줄 당리기. 답이 지금 같은 답이 하나도 없어요. 다 다른 답이 나왔죠? 자, 과연 이 중 정답자가 있을까요? 정답 공개합니다. 줄 다리기입니다. 네, 50번 도전자님 이 단어를 어떻게 알고 하신 거예요? 아, 사실 제가 예측해요. 그냥 예측했어요. 한 네.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. 느낌이 그냥 확실히 있어요. 확실히 있어요. 아, 자신 있다. 자신 있어요. 좋습니다. 50번 도전자는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요. 네. 어떤 일을 해요? 아, 제가 한 한국 회사에 지금 브랜딩 어시턴트로 하고 있어요.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해요? 네. 어쩐지 한국말 너무 잘하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그쵸? 발음이 좀 다르시더라고요. 이야, 그럼 평소에 한국어로 소통할 일이 많겠어요? 네네. 본부장님이 맨날 50번 도전자만 찾을 것 같은데? 아, 그죠. 자, 쓰기 문제 풀어봤고요. 이어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.